오늘 나만 알 수 없지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OPGG의 새로운 프로그램 OPGG 데스크톱 앱을 활용해 티어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스크탑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 접속을 하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고 왼쪽 상단에 소환사 아이콘이 인식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Q를 잡으면 메인 탭이 활성화됩니다. Q가 잡히고 챔피언을 선택하면 챔피언에 맞는 룬과 스펠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만약 오른으로 서폿을 가고 싶으시다면 서포터 포지션을 선택해주세요. 선택하신 라인에 맞는 빌드로 모두 자동으로 세팅해줍니다. 또한 추천 룬별로 두 가지 룬 타입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스킬 설명, 카운터 챔피언, 스킬 마스터 순서, 승률이 높은 아이템 등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죠. 멀티 서치로 아군의 전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어와 선호하는 라인, 그리고 전적까지도요. 상대방이 챔피언을 픽했을 때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챔피언 오른쪽에 있는 라인 팁을 눌러 확인해보세요. 초반 라인전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인게임 정보에서 아군뿐만 아니라 적군의 전적과 티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은 미니모드에서도 제공되는데요. 상모드로 플레이하시거나 좀 더 작은 화면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꼭 사용해보시면 좋겠죠? 만약 처음 하는 챔피언이 있다면 이걸 꼭 봐주세요. 콤보 영상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콤보 영상에서는 스킬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쉬운 것부터 어려운 콤보까지 자세히 알려주는데요. 게임 시작 전 연습해보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간만에 돌아온 분들, 어떤 챔피언을 할까 고민 중이신 분들은 챔피언 티어 탭을 눌러보세요. 현재 패치 기준 승률이 높은 챔피언을 알려줍니다. 게임 시작 후 아이템 세트 영역을 클릭하면 챔피언마다 적용되는 아이템 추천 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 챔피언에 맞지 않는 아이템들을 추천할 때 난감하다면 추천해주는 템트리로 가는 게 좋겠죠? 게임하기 전에 챔피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챔피언 분석을 눌러 다양한 정보를 얻는 건 어떨까요? 앞서 보여드렸던 자동으로 선택되던 룬, 스펠, 아이템 등의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치노트 탭에 들어가면 현재 어떤 챔피언들이 상향과 하향이 됐는지 신규 스킨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죠. 게임이 끝난 후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APM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00 이상이 된다면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게임이 끝나면 1위부터 10위까지 MVP, 에이스 및 OP 스코어 지표로 알려주며 자신이 얼마나 게임에서 활약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드백 버튼을 눌러 OP 스코어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OPGG는 여러분의 평가를 정말 꼼꼼히 읽고 참고합니다. 많은 피드백 부탁드려요. 설정에서는 OPGG 데스크톱 앱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OPGG 데스크톱의 자동 실행 여부부터 스펠 위치 자동 설정까지 스트리머분들이라면 자신의 티어나 사용하고 있는 룬까지 시청자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 맵 가리개 대신 써보는 거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최신 기능, 오늘의 꿀잼이 생겼습니다. 티어와 포지션별로 픽률과 승률이 높은 챔피언을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니까 랭겜을 돌린다면 꼭 확인해보는 게 좋겠죠? 오늘 나만 알 수 없지에서 알려줄 팁은 여기까지! 그럼 우린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